광주의 한 재개발 조합이 임원에게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일부 임원에게는 아파트 한 채나 1억 원에 달하는 현금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반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취재 신민지 기자입니다. 조합이 설립돼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의 한 주택지구입니다. 지난달 조합 임원들은 이사회를 열고 임원과 대의원 등에게 특별 상여금 명목으로 20억 원가량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 4명에게는 수억 원대의 아파트 한 채씩을, 나머지 임원과 대의원 수십 명에게는 지규별로 1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.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반 조합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 돈이면 400명의 조합원들이 각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같이 준다거나 하는데 보면 자기네들 아파트 한 채씩 받았고 돈도 수천만 원씩 받고. 지난 2016년 급여 외에 성과급 지급을 하지 말라는 광주시의 권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. 회의를 주도한 조합장은 임원진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그래갖고 조금씩 나눠쓰고 또 고생하신 분들은 조금 줘주고 그런다는 게 뭔 하자가 있습니까?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. 그러나 그 우리 조합원들께서 그것도 조금 안 좋다 하니까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. 조합에는 감사도 있었지만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. 반발이 커지면서 지자체가 사실 확인에 나서자 조합은 조합원들이 원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. 일부 조합원들은 몇몇 임원들이 성과급 지급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속였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